네, 2018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반미 노동문화상 시상식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의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인력관리학과 42기 임세택. 네, 인력관리학과 42기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8년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긍정적인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원 원우님은 어떠셨나요? 네. 네, 저도 주 52시간 도입으로 저녁에 있는 삶을 통해서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도 하면서 요가 자격증도 따고 정말 뜻깊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녁에 요가 자격증을 따셨어요? 네. 아, 기회 되면 이따 3부 행사 때 우리 한번 자세를 한번 또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다면 화합회장 때 제가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식전 행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관영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경효 고려대학교 제5대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혜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순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대통령 정책조정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노동문화상 공동심사위원장이신 서양원 매일경제신문사 이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정혁훈 매일경제신문사 경제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재길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성현 매일노동뉴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훈 노사정 최고 지도자 과장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규동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영 노동경제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순 노동복합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재만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도리인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사와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노동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헤아려서 높이 받들고 이를 널리 알리는 노동문화상 시상이 이번에 8회를 맞았습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취임 이후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늘 우리 노동대학원의 든든한 언덕으로 계시는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오늘 아마 7시부터 예산 본회의 개의하는 관계로 참석을 하기 아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문화상 시상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매일경제신문사 측에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이 날이 좀 좋은 날인 모양입니다. 이 세계 노동자 총연맹 회의가 코펜하겐에서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양대노총 위원장님들이 다 지금 가셔가지고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시게 됐습니다. 두 위원장님들을 대신해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님 그리고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최근에 노동계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고 더 따라서 경영계, 정부 다 함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대노총에서 슬기를 모아서 그리고
정부 사측에서도 훨씬 더 섬세한 게 우리 노동계를 같이 안아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노동대학원 각 과정의 교우 원원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명실공히 노동 분야 최고의 전문 교육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떤 시기보다 내실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개 석사학위 과정에 내년도 입시 경쟁률이 이제 모집이 끝났습니다만 이번에 4.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은 평균 경쟁률 약 3대 1의 수준을 지키고 있고 올해 29기 노사정 최고지도자 과정은 74명이 모집되어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노동문제연구소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와 연구 역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회는 어김없이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의 역사가 열리는 장면들을 세계가 놀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에 새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펼쳐지는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외교 안보 지형의 놀라운 변화와 달리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함께 우리 내부 여건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건국 100년의 해를 맞습니다. 중국 상해의 프랑스 쪽의 외진 골목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민주공화국이 100년을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100년 된 국가가 되었고 대한민국 시민이 100년 시민이 되는 겁니다. 식민과 분단과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넘어서는 동안 대한민국 100년 시민은 균열과 분열과 적대와 대결의 정글에 갇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 같은 역사를 뒤로한 채 우리는 어느새 대결과 적대가 일상화된 정치, 그리고 독점과 독식이 일상화된 경제, 갑질과 가학이 일상화된 문화 속에 갇히고 만 건지도 모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진앙으로부터 확산되는 분열의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100년공화국, 100년 시민 앞에 비정한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고 온기가 흐르는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될 역사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협력의 시대를 여는 일에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열어야 할 협력의 시대 그 한복판에 노동의 미래가 있습니다. 노동의 미래, 협력 시대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국제적 수준의 노동협약 등 산적한 노동 문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초이고 이 기초를 닦는 일이 사회적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미래 협력의 과제는 사회적 대화의 문제이고 사회적 대화는 우리 시대의 어쩌면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대화에 성공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대화와 연대, 소통과 협력은 몫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누고 양보하는 일은 세상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갖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협력의 시대는 공정한 질서의 구축에서 출발합니다. 부당한 격차와 부당한 불평등이 온전하는 속에서는 대화도 협력도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격동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엄중한 시대정신과 마주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모든 대화의 관건은 소통의 합리성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통, 즉 이성적 대화의 순수한 형태는 대화의 당사자들이 가급적 권력과 권위와 격식과 장식을 벗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노동대학원은 이 같은 소통과 대화의 원형에 가장 근접한 공간일지 모릅니다. 노사정이 여기서 만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우의 신분, 교우의 신분으로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우리 노동대학원에서는 서로의 진정을 알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꽃은 여기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제8회 노동문화상 선정은 바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라고 하는 소통과 대화의 원형이 얻어낸 또 하나의 성과이며 또 하나의 역사를 보탠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의 노동사회를 밝혀주신 노동문화상 수상자 여러분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해가 저무는 시간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꿈과 대한민국 100년 시민의 꿈을 그리며 오늘 저녁 노동대학원의 밤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가문한 사랑과 지지로 함께해 주신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18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오신 노동문화상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조대엽 원장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지난 1994년에 개원한 이후에 25년 동안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고민하고 노동자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여러 대안들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에 개최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모색 심포지엄은 금년 11월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00여 명의 노동대학원원으로 구성된 KU 노사정 포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공론의 장이자 노동대학원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의 행복은 생활에 있고 생활은 노동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노동은 우리의 삶입니다. 임금 노동자와 특고 노동자, 구직자들과 가족분들과의 생각한다면 노동은 단순히 의식주 해결의 도구가 아니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하는 모습과 형태는 다르지만 각각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노동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은 여전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장 단축과 같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일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고 직업 훈련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노동 현황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입니다.
노동 권익 보호와 상생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앞장서 오신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이사장님과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님 등을 비롯한 오늘 노동문화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노동으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설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대설은 가을 동안 수확한 곡식이 곳간에 가득 쌓여서 끼니 걱정 없는 풍족한 시기라고들 합니다. 올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관영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고려대학교 총장님을 대신해서 노동문화상 수상식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이관영입니다. 먼저 오늘 2018 노동대학원의 밤 및 제8회 노동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노동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부문별 수상자님들께도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하경효 전 노동대학원장님, 정혜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정순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국내 최대, 최고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 1965년에 창립한 노동문제연구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노동문제연구소는 아세아연구소, 민족문화연구원과 함께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3대 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노동경제학의 원로학자이자 선각자이셨던 고 김윤환, 이문영 선생님과 현재도 노동대학원에서 왕성하게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배 선생님을 중심으로 지난 50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받고 힘든 장시간 노동을 견디어왔던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같이 해온 교육공간이자 노동연구의 산실이었습니다. 저희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를 거쳐간 노조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이 땅에서 노동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이제 노동 존중 사회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문화상 노동정책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이원보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저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셨고 중노위 위원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우리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초대 전교조 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전태일재단 이사장으로서 노동문화상 노동복지부문 수상자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수호 선생님께서도 저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우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문화상 학술부문으로 이번에 상을 받으시는 김유선 박사님은 우리 노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를 받으셨으며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이들의 삶 향상에 천착해 왔습니다. 노동문화상 노동운동부문에서 공동수상하시는 황병래 전국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전국공공서비스연맹 이시종 정책실장님은 우리 노동대학원과 인연이 깊고 노사협력부문에서 수상하시는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도 이제 우리 노동대학원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8회 노동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바로 여러분을 저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보람과 긍지 그리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대학교를 대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오늘날 노동계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 인사관리, 사회정책, 연구 분야에 2,800여 명의 교우를 배출함으로써 단일 특수대학원으로서는 가장 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의 가치,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높은 가운데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구성원들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상생적 노사관계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내외빈 그리고 모든 노동대학원 및 노동문제연구소 선후배 교우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만찬과 노동문화의 밤까지 함께 하시어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노동대학원의 밤과 노동문화상 시상식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조대엽 원장님을 비롯한 노동대학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내빈 소개 때 조금 늦으셔서 저희가 소개를 못 드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국회 업무 때문에 조금 늦으셨는데요.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조금 정신 없으시겠지만 축사를 좀 바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벌써 또 한 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예, 그래도 우리 노동대학원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그래도 즐거움이 하나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대엽 원장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잘 내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박수 좀 쳐드렸습니까? 예. 제8회 노동문화상과 또 우리 노동대학원의 밤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더 차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동대학원 교우회 회장 이제 연구 과정이죠. 회장을 오래 했는데 매년 송년회를 이제 즐겁게 했어요.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더 의미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우리 노동자들이 좀 더 행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야 할 텐데. 그 참으로 책임이 무겁습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또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유능하게 우리 노동 존중 사회도 더 잘 만들어지고 진짜 노동자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핵 문제가 이 큰 걸림돌이 되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이라든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생각보다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문제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또 국민 모두가 편안한 그런 민생 문제 이런 문제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5월 말까지는 무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했는데 그 지방선거
그때 이제 응원하러 다녀야 되니까 바로 복당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당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부족함은 성찰을 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망의 2019년을 맞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8회 노동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8회 노동문화상 심사위원회 간사이신 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님의 경과 보고와 총괄 심사평 심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노동문화상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노동법학과 주임 교수 박지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조대엽 원장님께서 우리 이번 노동문화상의 의의에 대해서 이미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문화상은 총 4개 분야에 8개 부문이 있습니다. 노사관계 분야에 노사협력 부문과 노동운동 부문, 노동정책행정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문화 분야에 노동문학, 노동예술, 노동미디어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학술 분야에 노동학술 부문이 있고 노동복지 분야에 노동복지봉사 부문, 이렇게 총 8개 부문이 있습니다. 이번 노동문화상에는 모두 35개의 단체 또는 개인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 추천이 된 신분들 중에 특히 이 노사협력 부문과 노동운동 부분에서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또 많은 공적을 가지신 그런 그 단체와 개인이 이제 추천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노사협력 부문 한 팀과 그 다음에 노동운동 부문에서 두 분의 이제 수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문화 분야에서 노동미디어 부문의 한 팀을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노동학술 부문과 노동복지봉사 부문,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리고 노동노사관계 분야에서 노동정책행정 부문도 이렇게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 과정에서 너무나 모두들 뭐 수상자로서 자격과 공적을 갖추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들도 매우 어렵고 힘들게 토론 과정을 거쳐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이게 청기 누설이 아니라면 저희들 심사위원으로 참 묵묵히 고생해 주신 분들 좀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으로는 우리 조대엽 원장님과 서양원 매일경제신문이사께서 이제 공동심사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노총의 이경호 사무처장님, 그리고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이신 김성효 원장님,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의 정혁훈 경제부장님, 매일노동뉴스의 부성현 발행인님, 그리고 우리 고려대 경제학과의 김기훈 교수님, 그리고 노동복지정책학과의 신재만 주임 교수님, 그리고 노사관계학과의 김광현 주임 교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애를 좀 써주셨습니다. 이분들께 한번 좀 수고했다고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심사 과정을 거쳐서 앞에서 우리 부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총 4개 분야 8개 부문에 중에서 6개 부문 7분이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사협력 부문에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노동운동 부문에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위원장님, 그리고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노동정책행정부문에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님, 노동미디어 부문에 한국노총 팟캐스트 노발대발,
노동학술부문의 김효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님, 그리고 노동복지봉사부문의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님, 이렇게 총 7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경과보고와 그리고 심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각 부문별 공적 조서 낭독은 자료집으로 대체하겠으니까요. 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노동문화상 각 부문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대엽 공동심사위원장님, 서양원 공동심사위원장을 대신해서 오신 매일경제 정혁훈 경제부장님께서는 시상을 위해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노사협력부문 수상자는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입니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김병수 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문화상 노사협력부문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귀기관은 노사상생의 정신에 기초한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공공부문 노사협력 문화를 선도해왔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 및 성공적인 노사관계 모델로서 노사협력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7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이 다 끝난 다음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노동운동 부문 수상자는 황병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입니다. 올해 노동운동 부문은 두 분의 공동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황병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동문화상 노동운동 부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의 사회 공공성 강화와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헌신해왔을 뿐만 아니라 진취적 지도력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성공적 연대활동과 공공성 확대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7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운동 부문 수상자이신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문화상 노동운동 부문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성종. 귀하는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으로서 700만 서비스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감정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이슈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 존중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7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동정책행정부문 수상자는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님이십니다. 이원보 이사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동문화상 노동정책행정부문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 이원보. 귀하는 지난 45년 동안 노조운동 및 정책 전문가로서의 외길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으로서 노동자 권익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7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노동 미디어 부문 수상자는 한국노총 팟캐스트 노발대발입니다. 수상은 노발대발의 연출을 맡은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황희경 차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황희경 차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문화상 노동미디어 부문 한국노총 팟캐스트 노발대발. 귀 방송 프로그램은 팟캐스트 방송 형식을 통해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려운 노동 이슈와 현안, 노동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노동 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7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팟캐스트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노발대발. 한번 들으면 딱 귀에 쏙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노동학술부문 수상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님입니다. 김유선 이사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동문화상 노동학술부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유선. 귀하는 지난 30년간 한국 노동경제 및 노사관계 연구에 헌신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우리 사회의 노동자 차별 해소와 노동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7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대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노동대학원 은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노동복지봉사부문 수상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수호 이사장님께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박계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님께서 수상을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네, 노동문화상 노동복지봉사부문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수호. 귀하는 청년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전태일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활동과 넓은 노동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가 평등한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7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매경 미디어 그룹 회장 장대환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노동문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네,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조금 모두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조금 출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감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3분 정도로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정책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님께서 소감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이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고사를 했습니다만 어떤 후배님께서 후배들이 하는 일에 초치지 마라 그렇게 엄중 경고를 해서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일한 지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그런 탄압 속에서 노동문제연구소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 노동대학원까지 성장한 걸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에 저들 학생이었습니다만 또 학생 막 졸업한 상태였습니다만 노동문제의 해결이 곧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다 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생각으로 노동문제 연구에 천착을 했고 지금까지 그래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노동존중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존중사회가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노동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힘과 열정을 쏟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정책당국자 한 사람까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노동존중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수상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노동복지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박계현 사무총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계현 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그 이 대타로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수상 소감을 특별히 준비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지도 않고 감흥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전태일 재단의 이소 이사장님이 이 복지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는데 좀 더 전태일 정신에 입각해서 전태일 정신을 선양하고 좀 더 낮은 곳에 있는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더 전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어찌됐든 그 저희 전태일 재단의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학술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다닐 때는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대 때는 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오면서부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다가 저기 작년 말에 제가 환갑을 갔다가 지났는데요. 환갑 넘어서 갑자기 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상을 받게 돼서 이걸 참 뭐로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일단 상을 주신다니까 상당히 좀 기분은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녹슬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연구활동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노사협력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김병수 위원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많은 노동계 선배님들 앞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우리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석유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던 해외자원개발의 피해로 인해서 아직도 상당히 큰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 잘못된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때 해당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피해가 과연 얼마나 큰 피해로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다시 이루어졌던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년 동안 무참하게 깨져야 했고 또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열심히 싸운 가운데 낙하산 사장을 사실은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 노동존중 사회를 가는 이 마당에 정말 공공기관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무엇인지, 노사협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노동조합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동운동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시간이라 기계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저에게 수여해 주신 상이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지난 30년간 국민 건강 건수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한 우리 1만 3천 건강보험 노동자들에게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상을 준비해 주신 조대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또 심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약자에게 좀 더 강한 연대를 하는 품격 있는 노동조합, 부당한 강자에게 좀 더 강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강한 노동조합 고추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노동운동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제가 대표로 받았는데요.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에는 2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같이 고생하신 집행위원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수상은 그분들까지 수상자로 좀 기록을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고요. 지난 7년 동안의 노력으로 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고 또 지방정부에서 감정노동자보호조례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내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일터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700만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저는 이 상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대 원장님 포함해서 심사위원분들의 선택이 훼손되지 않도록 빛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동미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한국노총 팟캐스트 노발대발을 대표해서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황희경 차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수상 소감은 정말 부담이 됩니다. 사실 제가 순서가 끝에서 두 번째가 있어서 끝은 아니겠지 했는데 이렇게 끝으로 오다니 부담이 되네요. 일단은 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자리인데 저희한테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노총은 되게 많은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을 알지 못하는 제가 왔었고 기획과 소통과 고민을 거쳐서 제작을 했고 방송을 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저희가 한 주도 쉬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수상까지 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부담도 그리고 설렘도 기쁨도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저희는 내부에서는 이게 먹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시즌1이 다음 주에 막방을 합니다. 근데 그건 종방은 아니고요. 조금 더 채워서 가득 채워서 더 밀접하게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콘텐츠로 내년 2월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려고 하고요. 제가 팟캐스트 제작 초기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들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이 오더라고요. 당신은 어느 분야를 제작하고 있나요? 저는 노동 분야를 합니다. 라고 이제 손을 들고 얘기했더니 와 저분에게 박수를 치십시오.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박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분야인 것 같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내년 시즌에는 그분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제 멀지 않도록 가까운 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좀 광고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참 많은 다양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3일 전에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노동점프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한국노총이 바이럴 광고를 또 서비스를 했습니다. 선보였는데 노동자를 조금 더 대변하고자 조금 더 친근하게 하고자 그런 컨텐츠를 또 선보였으니까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달리겠습니다. 상 감사합니다. 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2018년 제8회 노동문화상 시상식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